어린이 여러분, 내일은 디즈니 옷 입고 오는 거예요? 네, 네,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아임 유어 선. 내가 네 제자다. Shut the fuck up. 첫째는 첫째라서 받는 이득이 있고 막내는 막내라서 받는 게 있는데 둘째는 첫째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니까 나 임신했어 라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거지. 주말 약속 취소해야겠다. 아 원래 없구나. 엄마가 뭐야. 어그로 선배의 보통이 아니네. 하루 만에 초겨울 그러니까 추워졌다는 그냥 뉴스인데 야 이거 어그로 잘 끈다. 괜히 기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 유단 유단자야. 진짜 유단자야. 이 정도로 싸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대단하네 이 녀석. 안 무거워? 노르웨이 항구 마을 가니까 외제차로 도배된 거 생각나네. 그야 외제차. 노르웨이 항구에 현대 기아차가 있는 거면 더 이상한 거 아니야? 딸이 히잡을 쓰겠다는데 유치원에 혼혈애가 있는데 그 남자애가 저랑 지랑 결혼하려면 알라를 믿고 히잡을 써야 한다고. 오늘 떡밥은 이겁니까? 아 이것도 이거 아빠 닮아서 사랑꾼인 딸이 손수건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는데 이거 어쩌냐. 유치원 옮겨야 하나. 저 남자애가 그냥 결혼하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님? 잠깐이야 냅둬. 우리 아들도 나몰래 유치원에서 결혼 여러 번 했더라. 아, 요즘 애들은 결혼을 이렇게 잘해? 아 뭐야 유치원생인데 결혼을 해? 아 나 근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뽀뽀도 그냥 바로바로 한다는 거야. 애기들이 그냥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데 하는 거야. 막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유치원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 초3 이전에 관계 끝낸 애들이. 아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거는. 아니 그건 조금 뽀뽀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그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어 하지마. 야 동네 뒤에 저기 보이세요? 와 따마 이거 박는 순간 너 죽고 나 죽자야. 어, 벽에 걸리고 싶어? 뭐야 어디서 나왔어 저 강아지는? 잠깐만 아 저 뒤에서 나왔네. 어 뭐야. 소환사야 소환사. 강아지들이 다 왜 이 아저씨 편이며 이 아저씨는 왜 우통을 까고 있으며 왜 싸우고 있으며 또 그 와중에 완전 무는 것도 아니에요. 리트리버가 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위험만 딱 하는 게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포장지 뜯은 거 먼저 먹으려고 그러는 거래. 야야 쟤 먹기 좋겠다. 아 그러네. 우와 One of the lowest note a human voice can sing. 이거밖에 안 되는데. 안 돼. 포트나이트네요. 저 성감대 합격했어요. 아 수시로 자 오늘 국전 갔다가 인사피케이션을 느끼고 왔다. 인사피케이션이 뭐죠? 스위치 게임 좀 사러 오랜만에 국전 갔는데 깜짝 놀랐다. 국전의 배경화면과도 같은 더벅머리 덕후 아저씨나 체크무늬 셔츠 통바지 아저씨 딱 봐도 하이큐 유리온스 아이스 좋아할 것 같은 단발 여덕무리들의 말 더듬는 삐쩍마른 아저씨 등등 이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국정에서 잘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오늘은 아예 커플들밖에 없더라. 딱 봐도 인사 중 인사인 남자 여자 무리들이 둘이 손잡고 인형 코너 게임 코너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깜짝 놀랐다. 아 오빠 이 초록색 포켓몬 귀엽다. 오빠가 이 포켓몬 옛날에 많이 했었어. 어 어떡하죠. 들려오는 인사들의 대화에 싱숭생숭하고 답답한 마음을 뒤로하고 빠르게 쇼핑 끝내고 레트로 게임이나 좀 보러 트레이더 갔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다. 을지로 카페 온 줄 알았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건지 인스타 커플들이 여기저기서 사진 찍으면서 오빠 나도 어릴 때 이거 플스로 마리오 해봤어. 이게 플스 나 혼자 산다 해서 하던 거지? 닌텐도 게임기?
같은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그 덕후 아저씨 누나 형 동생들은 다 어디 간 걸까? 이유는 간단했다. 인싸 콘텐츠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미운 우리 새끼인지 느그집 새끼인지 인스타그램 같은 일반인 인싸 콘텐츠에 알려지니까 인싸들이 우르르 맵뚱이 마냥 몰려와서 덕후들의 보금자리 빼앗아 버린 거래. 인사피케이션은 누가 자초한 걸까?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세가 세턴을 좋아하던 사회성 제로인 트레이더 명물 말더듬이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9층 에스컬레이터 의자 앞에서 하루 종일 하이큐와 코로로 농구의 맨키칭에 얘기를 하던 여덕무리는 어디 갔을까? 놀이터 한 우리를 전전하며 냄새만으로 여자 에헤시키 같은 안경 치켜세우며 신내 풍기며 중국 게임 알아보던 멸치 아저씨는 어디 갔을까? 누가 그들을 집안으로 내쫓은 걸까? 슬픈 밤이다. 저는 근데 꼭 그 인싸들이 문제라고는 안 봅니다. 옛날에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나와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잖아. 굳이 밖으로 뭐 나갈 이유가 없다. 그래도 인싸들이 문제야? 그래서 난 인싸들이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 게 난 나쁜 건 없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저도 아싸지만 뭐 인싸들이 같이 게임하면 난 좋을 것 같은데. 나는 결혼했잖아. 결혼한 거랑 인싸 아싸랑은 그거는 다른 거야. 우리 터전 빼앗고 있다고? 아니 그렇게 너무 그 타인을 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저 새끼들 당장 물러나라. 물러나. 아니 여러분도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이제 갑자기 뭐 여러분이 뭐 블루 아카이브나 뭐 갠신 하다가 뭐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좋게 생각하면 뭐 예. 그린벨트? 현실 인간 좋아하면 자꾸 논란 터짐. 아, 2D 좋아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현실 인간 좋아하다가 이제 자꾸 뭐 문제 생기고 막 논란 터지고. 근데 그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맞는 것 같아. 유튜브 보면 맨날 누가 누구랑 어떻게 뭐 해가지고 뭐 해서 뭐 여자 남자 막 이렇게 말 많잖아. 그러게 2D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그래 맞아. 2D 좋아하면 집안에서 논란 생긴대. 타르코프인데요? 구멍 두 개가? 방금 있었는데? 사람? Wait a second. 뭐지? Right. 공간이 있는데 저기? Fucking disgusting.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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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타르코프 맵 디테일 이거 뭐야?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 이거 저기 내 생각에는 이 맵 디자이너 하루 쉬어야 되겠대. 타르코프는 콜 오브 듀티보다 더 나은 환경 플롯을 가지고 있대. 와 디테일 보소. 아 학생이 갱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럭을 지른 것 같아요. 트럭 그죠? 야 씨 했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가차에 위험합니다. 12만원 그냥 공중 분해. 플라잉 가차비. 아, 원신 비행기가 있어요? 티켓도 원신으로 돼 있네. 와 이번에 나 그런 소식 들었어. 한국에 티바트 타워가 생겼다면서요? 이 여기 이거 이게 이제 그건가 봐. 티바트 타워 아 이건가? 아닌데? 아무튼 어떤 건물 샀다고 했었는데 원신 호흡버스 서울 마포구의 상설 테마 카페 선보여. 마포구 서교동 티바트 타워를 연대요. 무기한 운영될 거래요. 티바트 타워에서 만나요. 원신 카페 인 서울. 여러분이 모바일 게임 가차에 돈 쓴 게 전부 다 지금 티바트 타워가 됐다니까. 중국인이 우리나라 건물을 샀다니까. 저 티바트 카페에서 그 휴지 정도는 내가 화장실 안에 휴지 그거는 내가 좀 이렇게 좀 해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맘충 근황. 엘리베이터 혼자 탄 36개월 아이 누구 책임. 혼자 엘리베이터 탄 아이 돌보지 않은 이웃들. 근데 뭐 지하 30부터 30층 가까이 올라갔다가 다시 지하 3층까지 내려오는 엘리베이터 안에 그 시간은 어린 아이가 견디기엔 너무나도 긴 시간인 것을 모르셨던 것일까요? 엄마가 지하 3층에서 아이 손을 놓쳐서 36개월 아이가 혼자 엘리베이터 탑승. 아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있다가 사람들 들락날락거리며 30층까지 올라갔다 다시 지하 3층까지 내려오. 아이 엄마는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36개월 아이가 혼자 엘리베이터 탔는데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다 불만 표출. 야 그냥 어디 안 다치고 그대로 내려온 것에 감사해야지. 하, 정말. 그리고 지가 애초에 놓쳤잖아 지가.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이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본인 잘못이라고 인정을 안 해. 인정하라고. 본인이 잘못했으면 딱 기가 차듯답게 아 내가 잘못했네 다음에 조심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 안 도와주는 남을 탓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진짜
도와줘도 뭐라 할 것 같다고? 그러게요. 저런 사람은 괜히 도와줘도 뭐라 해. 이런 거에 화내봤자 그 내 에너지 소모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 나보고 코 생각하라는 한 손님이 5만원 팁으로 주셨다. 어유 손님이 코 수술을 하려면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예의죠. 굿신굿신. 너 못생겼잖아. 어? 야 이거는 성형이나 해. 5만원 탁. 아 예. 제가 한번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받아야죠. 어 이 형님 오랜만에 뵙네요. 알러브 짜이나? 나팅 힘픈. 자자자. 자자자. 자자. 자 이게 그냥 이 도로가 나오네요. 뭔지 모르겠고. 자자자. 웃는 소리가 살려가는 것 같네요. 푸 먹는 푸. 여기 육각무만 그리면 바로 저건데요? 예. 어쩐지 옷이 빨간색이더라. 그죠? 해병꿀타치. 자, 조용. 드라상 보고 놀라신 시어머니. 어머, 멋있냐? 아버님이세요. 아보님이세요. 아보, 아보, 아보. 포켓몬. 야, 미쳤다, 미쳤다. 장원 급제 드리세요, 진짜. 예. 너무나도 재밌는 풀장 파티. 저 슬리퍼 두 개 저만 열받나요? 수비든가? 지금 선택장이 왔다. 도와주세요. 20년 친구 결혼식 vs 아들 유치원 가족 동반 체육대회.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된다. 아, 하, 참나. 친구 결혼식 가고 기우제 지내세요. 친구한테 가야 되는데 유치원 체육대회는 또 하지만 친구의 결혼식은 또 하려나? 또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친구에게는 수십 수백 명의 하객 중 하나. 아이에겐 단 한 명의 아빠. 이거 봐라. 아니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 정도 친구면 20년지기 친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돈 적게 주든 많이 주든. 아 근데 진짜 어렵다 이거는. 아, 진짜 이거 나는 친구도 아들도 없어서 다행이다. 그러게. 아 왜 굳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 왜 20년지기 친구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이거. 저는 근데 일단 그래도 20년지기 친구 결혼식에 갈 것 같아요. 아들 유치원 가족 동반 체육대회는 진짜 내년에도 있고 아까 누가 말한 것처럼 친구 결혼식은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아들 유치원 가족 동반 체육대회는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떻게 했대? 이거 이 사람 어떻게 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우리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볼까? 아들 유치원에 가야지. 아 그런 거야? 응. 20년지기 친구 결혼식은 왜? 가족이 먼저지. 아니 근데 친구 결혼식은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안 하는 거고 응. 아들 유치원 가족 동반 체육대회는 내년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날 아들이 상처받잖아. 다른 아빠들 다 와서 다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아빠만. 친구는 다른 친구들도 오잖아. 그리고 축의금 보내주면 되는 거. 그리고 친구한테 아들 그 유치원에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이해를 해주면 20년지기 친구는 이해를 당연히 해주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잖아. 아들은 이해 못하는 애기라서. 알겠습니다. 저도 마음 바꿨습니다. 저도 원래 20년 친구 결혼식이었는데. 아니야. 그래 뭐 친구면 또 이해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 가족이 먼저지. 예 그렇다네요. 예, 저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선 아들 유치원 가족 동반 체육대회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자신이 땡땡한 횟수를 세고 있는 사람이래요. 올해 벌써 작년 땡땡 횟수 타이뎀. 안녕하세요. 전 2021년부터 1월 1일이 되면 전해 땡땡을 몇 번 했는지 빠짐없이 기록 중이고 올해 4년째 기록 중입니다. 올해 벌써 작년과 똑같아졌네요. 세부 지표는 2024년 1월 1일에 올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유, 세기 쉽겠네요. 사람들은 마피아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내 어린 시절에 마피아가 옆집에 살았는데 좋은 사람이었어. 아침에 차 시동을 대신 켜주는 간단한 일로 매일 20달러씩 줬다고?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시동 딱 걸면은 갑자기 펑 터지는 거 있잖아. 그 영화 같은 데서. 그거 네 목숨값이야 임마. 하지만 살고 20달러씩 매달 받았죠? 매일 받았죠? 아니
아니 표정이 진짜 감동. 와 리액션 보소. 이거거든. 2070년 퀘스트하우스래. 정말 어떻게 될까? 정말 너무 궁금해. 제가 정말 한번 미래를 예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VR은 어? 이 사람 눈이 있으면 여기다 끼우는 거잖아. 이걸로도 한계가 있어. 20년, 30년 뒤에는 X다. 그건 뭐냐? 뇌를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뇌에서 가는 거야, 뇌에서. 꿈꾸듯이 브레인 댄스를 해야 된다. BD를 해야 돼. 눈으로는 한계가 있어. 띠익 해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더 미래지향적이야. VR은 한계가 있어. 여친들끼리 데이트하는 모습이라고요? 내 인형이 더 이뻐. 아니야, 내 인형이 더 이뻐. 인형들이 다 같이 그 저 휠체어를 타고 있네. 못 움직이니까 끌고 다니는 거야. 우리의 후손들은 이분들 보고 선구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와 이때 이분들 정말 선구자다. 노출증에 걸린 여고생이래. 와 은 정신과 의사인 내가 제발 위험 없도록 꼼꼼히 치료하여 가정으로 돌려보냈으니 안심하라고. 이한용이래. 의사시치. 배트맨은 살인을 하지 않아. 분명히 열기가 있었는데 지금 차게 식었는데요. 벽이 죽인 거래. 벽이 저기 있었는데 혼자 날아가서 죽은 거지 내가 죽인 게 아니에요. 저는 날렸을 뿐인데 마지막 시리스는 벽이 친 거예요. 헹크, 헹크, That's not a search bar, 헹크. 저 헹크 그 배우가 네, 트위터에다가 SEX GIF라고 머리가 살짝 어지러워요. 10만 원 쏙 빼먹네. 쟤 뭐야? 저거 밖에 있는 거 먹고 저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 또 이런 새끼가 썸네일 보소. 이게 제일 재밌어 보이는데요. 이거 눌러볼까요? 저거 밑에 기름이고 뭐 하는 건데? 저는 그냥 자막으로 봐야 하는 이유.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헹크가 쳤던 게 여기 있어? 아. 미쳤네. 중세 밀덕에게 가장 좋은 무기가 뭐냐 묻는다면 석궁일 것 같은데. 석궁? 창이나 석궁. 그거는 리볼버래. 5도 발사하다. 매우 날쌔고 성질이 급하며 팔팔하다. 예시. 그녀는 가끔씩 5도 발사해서 그렇지 뒤끝이 없는 성격이다. 아 이거 구글에 치면 이상한 거 나올 것 같아서 잠깐만요. 진짜네? 5도 발사하다. 매우 날쌔고 성질이 급하며 팔팔하다. 5도 발사. 진짜인가 본데? 진짜네? 어떻게 이게 진짜임? 파란 잉크가 점점 부족해지는 애플이래요. 같은 블루인데 이 악물고 염료 비용 아끼는 애플. 진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좀 연해지네요 전체적으로. 그죠? 그러네. 점점 연해져. 이게 트렌드인가? 진하면 촌스럽나? 어르신에게 경제적인 조언을 구하려고 했는데 이 사진을 주셨어. 지금도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여자를 피해라? 아니 왜? 왜 피해? 여자가 보이면 무단횡단 해라? 아 경제적인 조언. 아 그냥 조언이 아니고 경제적인 조언이잖아. 그러니까 결혼 안 하면 돈 굳잖아. 아 그러니까 여자한테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남자가. 오케이. 아 이해했습니다. 데이트할 때 돈 많이 드니까. 오케이. What the hell? What's up, bro? You good? Why the hell was the camera in a completely different room? Are you talking about this one? There's one outside the room to this. 밖에 카메라가 있어.
Girl beats guys when they visit beach. In the light of day, the young are extremely. 뭐하냐고 지금? 뭐하는 거냐? 군다. 네, 거북이가 되기를 했나 봅니다. 소장농이란 단어가 미친 단어긴 했음. 작당한 듯이 세월이나 들어갔대. 소작농. 일로 와. 괜찮아. 힘을 내. 월헤이머 4만. 널 위한 선물이야. 너의 영혼을 달래줄. Alright. 안녕. 엘리베이터. Run. 어? 사람이 달라졌는데? 희망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 얘라고요? 자, 주파라는 장애 청년 발로 총 꺼낸 애들로 강도질 했다고? 저기 그게 희망을 버리지 않는 건 좋은데 저건 발로란트. 자 아흠 Women hate the seamen having fun. 아. 진짜. 나 근데 저 여자가 때리는 게 너무 진심이 느껴졌어. 나 진짜 와 씨. 재밌어서 그러는 건데 그지? 아, 여자들은 그걸 얘기 못해 진짜. 우만 어? 우만 마취가 덜 풀린 양이 수술했나 보다. 엄마 마리오 whenever Nintendo need money. 닌텐도가 돈이 필요하면 마리오가 뭐하냐고? 이해했어. 돈이 필요할 때마다 마리오 신작 게임 만드니까 뭐 그런 건가 보네요. 소년 아가씨들 벤치 사이에 탕후루 꽂히 꽂지 마세요. 항문 숨결 뺏길 뻔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이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게? 여기 진짜 여러분 소중한 곳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탕후루 진짜 위험하네요. 아니 난 그런 게 너무 싫어. 이런데 위에다가 막 담배꽁초 다 넣어놓고 막 너무 싫어 그냥. 와와와와와와와야 이거 마지막에 넘어졌다. 사실상 버튜버가 돼버린. 뭐야? 예? 예? 뭐 하는 거지 이 사람? 예? 뭐 예? 예? 어떻게 이거 그 영화에 나오는 거 아니야? 미션 임파서블에서 톰 크루즈가 쓰는 그런 얼굴 가죽? 진짜 같네. 저도 사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어가지고 여기. 일본어 번역을 한 거예요. 한국 남자 좋아하는 일본 고교생입니다. 좋았으면 회신 주세요. 성별은 남자이지만 외형과 마음은 여자입니다. 야후인 거 보니까 진짠가 본데요, 이거? 야후 많이 쓰거든 일본에서. 이분인 거 아니야? 외형과 마음은 여자입니다. 이분이 보낸 거 아니야? 아 무섭다. 잠 못 이룰 것 같은 밤입니다. 안 돼요. 아 멋있네. 아 벌써 웃긴데? 더 마블스 뺨 치는데요? 위대한 K 콘텐츠. 일본에서 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한 건물에 블루 아카이브가 이 정도로 먹었어? 와 근데 이건 대단하다. 야 이 겐신 이거밖에 안 돼? 니케 이 정도 먹은 거 대단합니다. 이것도 소녀전선 여기 있고 놀이방주가 생각보다 크네요.
야 근데 우마무스메가 없는 게 좀 이상하네. 우마무스메가 왜 없죠? 우마무스메는 2층 감옥었나? 일본에서 이 정도로 먹고 있는 블루 아카이브 새삼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우마무스메는 아 창작을 막았구나. 아 맞아. 저기 맞아 말 같은 게 이게 다 그 빡세잖아 그런 게. 아 말이 죽어야 그려? 아 차마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 여기 있으면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나요? 아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게 많냐 오늘따라. 나도 여기 앉아있으면 아이스크림 주나요? 이러는 것 같아. 어떻게. 아 근데 저도 이거 좋긴 한데요. 강아지한테는 네, 저런 아이스크림 주면 안 됩니다. 귀엽다고 주면은 큰일 납니다. 로봇의 강력한 화력이래요.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저기서도 나갈 것 같은데? 포가? 이야기로 그린 그림 같다 내가 보기엔. 그제 해병 로봇 자본주의의 굴복한 성경 어플 종료하시겠습니까? 열 컷 남자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좋을 대로 해. 전도하기 종료. 성경 돈은 못 참지. 요즘 천냥층 마법소녀 희망률 그런 마법소녀 하라면 할 거임. 참고로 팬티 벗으면 마법풀림 한다는 사람 많네. 나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일단 돈 많이 벌 것 같고 인기 많을 것 같고 인기 많으면 돈을 버니까. 그리고 뭐 광고도 한번 찍고 피규어도 팔고 마법도 쓰면 이제 얼마나 편해. 안 하면 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땡초 소금 매운맛 소금이에요. 신한군의 천일염만을 사용합니다. 네. 파키스탄도 대한민국이었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런 근육 있는 여성들 저는 개인적으로 싫거든요. 여자가 근육 있는 건 조금 여자면 다 좋아요. 아, 난 좀 뭔가 기가 눌려. 나보고 운동하자고 같이 하자고 그럴 것 같아. 피곤해. 돼지 체형 근육 체형 뭐가 더 호불호냐? 당연히 이거는 근데 돼지 체형보다는 근육 체형이 낫지. 제가 지금 뭘 본 거죠? 이 사람 대체 뭐 하는 사람? 상대 팀에게 게임 뭐같이 하네 듣기 스피드러닝? Fastest Ace Ever. 내 식인데요? 저게 되는 거야? 저게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너무 궁금하네. 아, 나도 레식 몇 년 했는데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지금 뭐야? 아 스펀키는 솔직히 그냥 5초 정도 그냥 무척 해줘야 돼 이거. 오토바이를 타면 또 타게 되는 건? 뭔데요? 나 오토바이 좀 안 탔으면 좋겠어. 진짜 무서워. 예 다치지 마십시오. 나 카페 알바 1년 하고 때려친 뒤에 서점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신없어서 문제집 5권 사가는 손님한테 드시고 가세요? 이랬는데 손님이 진짜 이 표정으로 쳐다봄. 양이냐고 책을 먹게. 나만 아이폰 없어 소외감 느끼게 했던 아이메시지 규제한다. 그래요? 이르면 내년 초 애플과의 안드로이드 메시지 플랫폼 연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EU가 또 해냈다! 유형님 든든해. 이번에 C타입도 EU가 만든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아니 근데 이게 꼭 그 애플 유저한테도 좋고 안드로이드 유저한테도 좋은 거예요 이게. USB-C 타입 돼가지고 얼마나 편해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거야. 이건 EU 형님이 좀 잘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또. 애플 유저들은 싫어해? 그럴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난 이게 좋다고 봐. 자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